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일 월요일입니다. 대박 플러스 시즌 3 여러분의 월요일을 책임지고 있는 양경석 멘토 2주 만에 돌아왔습니다. 지난주에는 석탄일이 돼가지고 방송이 없었었고요. 자, 이제 6월 첫 번째 날 거래가 시작을 했는데 좀 기분 좋게 주가도 좀 많이 올랐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좀 그렇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6월달 전망에 대해서 5월달이 좀 4월달에는 많이 올랐었고 5월달에는 좀 주춤했었고 6월달에 거는 기대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6월달에는 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이렇게 월요일마다 여러분들의 월요일을 책임지면서 선물옵션 초보 사채기를 통해서 파생상품 또는 거래에 대한 많은 정보들과 이런 노하우들을 알려드리고 특별히 오늘 그 부산에 계신 분한테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레버리지 인버스 거래를 하시는데 우리 그 이 시간에 본방을 좀 사수를 하신다는 말씀을 제가 듣고 지난주에 아마 제방이 좀 나갔는데 한 주간에 이렇게 걸러가다 보니까 좀 맥이 좀 끊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본방을 사수를 하시면 이번 달 특히 6월 달 그리고 또 특히 짧게는 이번 주에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자세하게 이렇게 안내를 드리니까 저 먼 데서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그 대박 플러스 시즌 3 월요일을 기억하셔서 또 파생상품 취급하시는 분들 또 대형주에 대한 특별히 이런 시각들을 가지신 분들 그것뿐만이 아니고 전체 숲을 이렇게 조명해 드리니까 시장 대응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는다 이런 전화 통화를 제가 드리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이 시간에 또 드리게 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이번 주에 특별히 이제 6월 첫 주고 6월 달을 좀 조명을 좀 자세하게 좀 하면서 특별히 우리 시청자분들이 정말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 지침이 되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특별히 오늘 시장을 보면서 느낀 점이 하나 있습니다. 4월 달에 종합지수 기준으로 2190포인트 가까이 2200포인트 넘는 거 아니냐. 아마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4월 마지막 주간에 이제 주가가 좀 꺾이기 시작을 해서 5월 달 한 달은 좀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6월 달에 대한 그 부담감이 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크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전체 시장을 읽는 수급과 재료를 보면은 어느 정도 시장이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자, 일단 수급을 한번 보면요. 수급은 상반기에 외국인들이 현물 시장에서 계속해서 매수했던 기조를 4월달까지 강력한 매수로 구사를 했다가 5월과 6월에는 잠깐 주춤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기관들의 수급은 상당히 좀 많이 풀렸고 그 다음에 급한 매물들은 상반기에 많이 소화가 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유동성 장세 그렇죠. 자, 몇 년 전부터 시작된 미국의 양적 완화 그 다음에 일본 그 다음에 유럽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 또 이제 그 중국 같은 경우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상당히 큰 상승을 올해 들어와서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일단 5000포인트를 향해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는데 아직까지도요. 굉장히 과열 아니냐 뭐 이런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수급적인 측면들은 그렇게 작년 말이나 이렇게 상황을 비교해 봤을 때 나쁘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재료적인 측면에서 지금 이번 주와 또는 다음 주까지 시장을 지배하게 될 재료가 중요한 재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몇 주 전에도 제가 이제 언급을 드렸었는데 미국의 금리 인상 문제입니다. 특별히 금리 인상 시기가 이제 점점 가까워 오는 거 아니냐라는 그러한 우려감이 대두가 되는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은 견조한 모습을 현재까지는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는 이제 소위 그리스 유로존의 그리스의 디폴트에 대한 그 우려감에 대한 문제입니다. 실제로 IMF에 대한 그 차관이 이제 첫 번째는 갚아졌는데 그 시나리오를 좀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면 길게는 이제 7월 달까지도 시간이 이제 열려서 계속해서 유로존 쪽에서는 그리스에 대한 문제가 좀 좋은 얘기와 나쁜 얘기가 좀 번갈아서 갈 그런 상황이 좀 놓여 있고요. 특별히 이제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사이에는 6월 첫 주에
또 상환해야 될 그런 자금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얘기들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특히 유럽 주가를 보면 최근 들어서 한 3주 동안 5월 달에는 좀 안 좋았다고 봐야 돼요. 유로존 주가가 4월 달까지 굉장히 강세를 굉장히 강하게 보였었는데요. 이후에 좀 약간 주춤 좀 하는 모습이 있다. 이런 그 불확실성들이 서로 맞물리면서 또 주가는 어느 정도 또 조정을 또 받을 만큼 또 받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향방을 예측하기가 참 어렵고 난해한 시장 쪽으로 들어가고 있다. 큰 대세로 봐서는 좀 난해할 수 있는 시장 방향을 좀처럼 가늠하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상태로 시장이 들어갈 가능성이 좀 있는데 이럴 때 주가에 대한 방향이라든가 전체 숲을 조명하는 이러한 힘이 굉장히 유용하게 필요한 때입니다. 이럴 때 이렇게 양경성 멘토와 시장을 읽어가시면 대응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오늘 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아침에 종합지수가 좀 많이 빠졌었습니다. 코스피 중심으로 1%가 넘게 하락을 하다가 낙폭을 축소를 해서 여기 보시면 이제 오늘 쭉 이제 전체 업종별로 쭉 제가 이렇게 데이터를 좀 보고 있는데요. 종합지수는 0.5%. 2090포인트가 오전에 위협을 받다가 오후로 가면서 낙폭을 축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약 예 그래서 후 약간 낙폭 축소 이렇게 아침이 좀 많이 약했었고 회복을 좀 했다. 그래서 종합지수가 2100포인트를 사수를 하면서 끝냈습니다. 자, 전체 업종별로 좀 살펴보면요. 물론 대형주가 좀 약했고요. 중소형주는 제법 좀 강한 편인데 그것은 어떠한 시장 흐름에서도 알 수 있냐면 오늘 코스피는 0.59%가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시장은 0.6%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715포인트를 지지를 했거든요. 그래서 코스닥이 강한 그런 면모를 보이는 이러한 시장에서는 중소형 개별 종목의 시장 지지력이 강하게 유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형주가 오늘 플러스고요. 그다음에 업종별로도 보면 음식료가 1.2%가 상승을 하고 의약품이 1.8%가 상승을 하고 비금속 광물이 0.87% 이런 식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좀 약한 쪽을 본다면 특별히 좀 약했던 부분이 자동차가 좀 약했습니다. 자동차가 1%가 넘게 하락을 했죠. 그래서 자동차가 보통 현대차 기준으로 한 2% 넘게 이렇게 하락을 좀 하면서 자동차가 오늘 좀 안 좋았고요. 또 안 좋은 쪽에 업종별로 오늘 본다면 특별히 이제 운수 장비, 의료 정밀, 그다음에 은행이 1.5%가 하락을 했고요. 보험도 2.68%가 하락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금융 전반이 좀 약했고 자, 이제 전체 시가총액에서 이제 한번 좀 살펴보면요. 좀 시가총액 상위주들은 좀 등락이 좀 많이 엇갈렸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삼성 관련주가 많이 약했고요. SK 관련 그룹 관련주로서는 SK 관련주가 상당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시면 삼성 SDS가 시총 지금 6위 종목인데 7%가 하락을 했고요. 시총 앞에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가지고 전부 다 좀 안 좋은 양상을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총 10위권 이제 이쪽에서 보면은 좀 강했던 애들이 좀 나타나는데 특별히 화학 쪽 계통이 좀 오늘 좀 강한 양상을 좀 보였고 화학이 강한 양상을 보인 데에는 당연히 SK의 강세 거의 뭐 상한가 육박하는 14%대가 이렇게 강하게 나타났고요. SK 이노베이션, SK CNC가 13% 상승하면서 이렇게는 시총 10위 바깥에 있는 애들이 좀 강한 양상을 보였다. 이렇게 크게 대별되겠습니다. 업종과 그다음에 시총 상황을 좀 살펴봤는데요. 자, 이제 아주 중요한 것을 가늠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업종 코스피 200 분석을 통해서 이번 주에 대응 방안을 한번 좀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투자자별로 매매 행태를 잠깐 살펴보고 가도록 하죠. 자, 오늘 외국인들이 좀 특이한 형상을 보였습니다. 현물 시장에서, 물론 이제 코스닥 시장은 0.6%가 상승을 했는데, 오늘 코스닥의 상승은 외국인이 가장 강력한 매수 주체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코스피 시장을 보면 코스피 200에 있어가지고, 오늘 외국인들이 장중에 한, 700억이 넘는 순매도 규모를 보였었습니다. 근데 후반전으로 가면서 순매수로 전환이 돼가지고요.
거래소 시장에서 381억의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현물시장에서 약 1000억 정도가 오후에는 순매수가 되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 규모도 매도 매수 규모가 1조 5천억대 가까이 1조 5천억에 이렇게 가깝게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규모가 좀 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지수가 상당히 강하게 하락을 하면서 2100포인트 이하로 내려가니까 2090포인트대에서 강력한 일단 추가 매도는 나오지 않으면서 매수로 전환됐다. 이게 좀 특이한 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매수 주체를 보면 좀 특이한 점들이 있습니다. 오늘 연기금이 지난주에 이어서 매수를 강력하게 좀 구사를 하고 있습니다. 연기금이 오늘 557억 원의 매수를 보였는데 선물까지 매도가 없는 걸로 보면 순수하게 주식이 좀 가격이 좀 싸다라고 느끼면서 사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오늘 기관들 중에서 그동안의 매도세를 그렇게 강하게 보이지 않았던 아주 특이한 현상이 나타났는데 은행 쪽에서 1118억에 달하는 현물 매도세가 있었습니다. 자, 보통 그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국내 기관들 중에 매도를 좀 지속해가는 그러한 쪽은 증권사 쪽이 좀 현물 쪽에서는 계속 매도를 좀 보여왔는데 오늘 선물에서는 증권사의 환매수가 강하게 들어왔다. 그래서 금액 기준으로 4,260억의 선물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선물이 싸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자, 이게 잘 봐야 될 부분인데 이번 주에 이 증권사가 어떤 행태를 보이냐에 따라서 지난주에 시장을 눌렀던 주 원인이 증권사 쪽에 현물 매도세에 기인한 부분이 좀 컸습니다. 이 부분이 좀 약화되는 모습이 보인다 그러면 반발매의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늘 증권 쪽에만 본다면 특별히 현물 매도는 거의 220억이니까 뭐 소폭 매도인데 선물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환매수를 보였습니다. 이 부분이 좀 특이한 점이고요. 물론 외국인들은 지난주에 선물 매수가 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외국인들이 선물을 한 3천억 가까이 매도가 좀 있었다. 이런 부분에 서로 시장의 메이저들이 시장 향방에 대해서 확신이 좀 덜한 상태에서 서로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자, 아주 중요한 이번 주에 코스피 200의 분석을 통해서 이번 주의 예측 또 대응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주봉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까지 이 올라갈 때부터 내려갈 때까지 제가 대박 플러스 시즌3에서 말씀을 드린 이 내용들은 약 한 두 달간에 걸쳐서 주마다 제가 어떠한 부분에 포인트를 두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왔는데 이 승률이 거의 그 한 주 정도의 오차도 별로 없이 거의 퍼펙트하게 지금 맞아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 주봉 분석의 양경선 멘토가 약 한 28년 동안에 시장의 노하우를 가지면서 정통 증권 분석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들을 바탕으로 주봉 분석을 하기 때문에 그 오차 범위가 별로 크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잘 활용하시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레버리지 인버스 매매를 구사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대형주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참고로 하시기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들 또 정보들을 많이 제공해드립니다. 자, 이번 주에 핵심적으로 가져야 될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주봉상에서 보시면 항상 이 주봉에서 아주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기술적 분석의 지표들이 좀 있습니다. 물론 기술적 분석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주봉에서는 거의 피해갈 수 없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가 지난 4월 달에 강세를 보이다가 조정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조정을 좀 받는 과정에서 지금 주가가 어디에 와 있냐면 소위 말해서 이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20주 이동평균에 근사한 가격이 됐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과도한 상승분, 이격이 이렇게 가했던 거, 이만큼 이렇게 올렸던 굉장히 강한 부담감, 이격이 굉장히 벌어져 있던 이런 이격에 대한 부담감을 최근 한 두 달에 걸쳐서, 한 달 반에 걸쳐서 상당 부분이 해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술적 지표상으로도 봤을 때, 여기가 지금 20주 이동평균이 이렇게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네, 60주 이동평균, 120주 이동평균입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중장기 지지 라인이 여기에 포인트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주가는
재료에 의해서 움직일 수도 있고 수급에 움직일 수도 움직이지만 재료와 수급이 기술적 분석에는 어느 정도 다 녹아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시할 수 없는 기술적 분석에 특별히 주봉에서는 굉장히 신뢰도가 좀 커지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120주 이동평균 내지 20주 이동평균의 지지력은 유효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술적 분석에 아주 중요한 지지라인이라든가 반응을 보이는 주가가 반응을 보이는 그 영역에서는 그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 좀 가급적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번 주에 특별히 다음 주에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파생 상품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다음 주 6월 11일 목요일입니다. 자, 이 만기를 앞두고 선물 만기를 앞두고 주가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어요. 요새 일간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뭐 1% 2%가 순식간에 움직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별히 참 이번에 이걸 또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네요. 6월 15일 가면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자세하게 그 말씀을 드리겠지만 6월 15일부터 지금 예고를 해놨죠. 상한가 폭이 15%에서 30%로 확대가 됩니다. 두 배가 넘는 겁니다. 그러면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파생상품에서 그 주의가 좀 필요한 시점이 이제 앞으로 좀 도래를 할 텐데 0.5% 변동이 되었을 때 그것이 두 배로 변동한다 그러면 1%가 넘는 변동이 수시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 변동성에 대해서 특별히 파생상품을 취급하시는 분들은 주의를 기울여야 될 필요가 상당히 앞으로 있다. 그러한 서막이 이번 주에서 다음 주에 그러한 테스팅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특별히 6월 선물 만기 옵션 동시 만기에는 그동안의 그 변동성이 4월, 5월, 6월 때 변동성이 제법 큰 변동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그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특별히 지금 종합지수로 봤을 때 이 코스피 200 지수로 봤을 때 제가 말씀드리는 이 라인 이러한 기술적 분석에 아주 중요한 라인들은 기억을 해놓으셨다가 그래서 이번 주에 오늘 그 개파락이 나오면서 밑으로 쭉 하락을 했다가 장중에 낙폭을 축소를 하면서 끝났는데 이번 주에 제가 생각하는 하단 정도는 60주 이동평균 내지 120주 이동평균인 255에서 256 라인 코스피 200 기준으로 255, 256은 좀처럼 쉽게 그 무너뜨리기는 쉽지 않은 그러한 지표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을 이제 보시게 되면 5주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좀 하락을 하고 있죠. 5주 이동평균선이 여기서 이제 하락을 이렇게 꺾어져 내렸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상당히 그 영향력이 이제 방향성은 이렇게 잡혀 있는데 주가는 이미 그 안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아주 크지는 않은 것으로 일단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주 이동평균이 이렇게 우상 크로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상향으로. 그냥 10주 이동평균은 아직까지 유지가 되는 측면에서 주가가 좀 필요 이상으로 조금 떨어져 있는 면도 좀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위에 라인을 잡아준다면 지금 4주 동안의 저점 라인이 있습니다. 4주 동안에 하나 둘 셋 넷 했던 이 저점 라인이 261에서 262 정도 사이에 아마 걸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면을 봤을 때 이번 주에 코스피 200의 유력한 지수 되는 256존에서 261존, 그러니까 약 한 2% 내지 2.5% 정도, 이 정도 라인에서 형성을 하지 않을까. 이 정도로 대응을 하시면은 크게 무리가 없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자, 선물 유언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선물 유언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시세. 자, 오늘 재밌는 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만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서부터 가장 중요한 거,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선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선물 만기죠. 자, 그동안에 선물 옵션 초보 탈출기를 통해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거. 자, 뭐가 기준입니까? 기준 주가는 코스피 200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선물이 6월 11일 날 가면 코스피 200으로 이제 결제를 해야 됩니다. 6월 만기가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예요. 자, 보통 3개월 동안 거래가 이제 쭉 되어 왔는데 거의 대부분. 지금 오늘 시세를 보시면은 날짜가 지금 여기 나와 있죠. 잔존 만기가. 자, 오늘까지 합쳐서 만기가 공휴일 없이 거래 일수로, 영업 일수로 9일인데 이제 오늘 지났으니까 8일 남게 됩니다. 그러면 내일 화, 수, 목, 금, 그 다음에 그 다음 주로 가서 월, 화, 수, 목 하면 8일째 딱 끝나게 됩니다. 자, 옵션
유월물이 이제 생명을 다하는 날짜가 8일 남았다. 만기가 8일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제는 코스피 200으로 결제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 고평가가 됐든 저평가가 됐든 어떤 식으로 갈까요? 만기에 갈 때는 어디에 근사하게 될까요? 선물의 가격이 코스피 200에 근사해 가게 됩니다. 자, 그럼 베이시스가 그동안에 콘텐코로 아주 선물 가격이 고평가됐다든가 또는 백어데이션은 그렇게 많지 않았었는데 최근 한 2주 동안에 약간 백어데이션,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선물 가격이 코스피 200보다 조금 낮게 들어가는 그러한 시세들이 지난주부터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자, 오늘 한번 베이시스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베이시스가 자 오늘 선물 시세는 258.60으로 종가가 끝났고요. 코스피 200은 258.74가 되겠습니다. 자, 258.74, 258.60이니까 살짝 선물이 좀 떨어졌죠. 그래서 시장 베이시스가 0.14가 하락을 했습니다. 자, 원래 정상대로라면 이론 베이시스는 선물 가격이 0.14 플러스여야 됩니다. 코스피 200에 대해서. 그런데 0.14 마이너스로 끝났으니까 선물이 조금 안 좋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동안에 선물을 많이 가지고 있던 어떤 애들이 조금 최근 들어서 선물을 좀 이렇게 팔아서 이런 현상이 좀 일어난 면도 없잖아 있고요. 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 베이시스는 당분간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는 코스피 200 기준으로 수렴해 간다라고만 인정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자, 만기 변동에서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이 영향력이 만기로 가까이 갈수록 선물 베이시스가 프로그램을 불러일으키고 그다음에 매도를 불러일으키고 하는 그 영향력이 적어지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만기가 가까이 가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줄어들고 다음 9월물이 그 바톤을 받아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제가 9월물도 설명을 드리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시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물 시세는 시가가 260.40, 262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60.40이 찍고 주가가 쭉 밀려서 257점까지 들어갔었습니다. 257.20을 저점을 찍고 종가는 258.60. 그래서 차트 모양을 보면 여기에 이렇게 일봉이 나옵니다. 이렇게 보면 은봉인데 반 정도 약간 아래쪽으로 꼬리를 단 은봉이다. 그래서 아래쪽에 낙폭을 경험을 하고 낙폭을 축소시키면서 끝내놓고 내일의 게임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오늘 이렇게 낙폭이 좀 많이 미는 쪽으로 하락하는 쪽으로 선물 매도가 많았던 때는 외국인들이 한 3천억 정도 매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영향이고요. 그 다음에 꼬리를 달면서 이렇게 반발매가 나오면서 낙폭을 축소한 그 영향은 증권 쪽의 영향이 좀 크지 않았나 싶습니다. 증권 쪽에서 선물 금액 기준으로 4,300억에 달하는 선물 순 환매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꼬리를 좀 달게 하는 이렇게 서로 공방전을 좀 벌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베이시스는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옵션 6월물도 이제 만기가 되기 때문에 옵션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옵션 분석을 보시면 자, 이번 주에 제가 코스피 200에 대한 부분을 얼추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일단 265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이상은 가능성이 조금 열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보통 변동성을 주간 단위로 많이 변동이 나타나면 3% 정도 변동이 나타나는데 한쪽 방향으로 3% 나타나는 경우는 거의 많이 없고요. 위아래 합쳐서 1.5%, 2%라든가 이런 식으로 아랫방향이든 윗방향이든 1.5에서 2% 정도, 1.5에서 2% 정도 합이면 왕복으로 아주 크게 변동이 나왔을 때 약 한 3% 이내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번 주 변동이 지난주 하락 변동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번 주 하락 변동이 주초에 좀 나온 면이 없잖아 있어가지고 아래쪽으로 그렇게 많은 변동을 기대하기는 쉽지는 아니라 특히 옵션물이 있어가지고 지난주에 콜옵션 프리미엄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번 주에 콜 프리미엄이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데 대해서는 그렇게 확률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코스피 200 기준으로 121선, 120주, 60주 이동평균이 지나가고 있는 자리 255, 6존
이 조는 쉽게 아래쪽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기 때문에 풋, 소위 말해서 풋 외과 매도와 그다음에 265 이상의 콜 외과 매도를 병행하는 전략은 유효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지금 지난주에 빠진 주가가 이번 주에 260이 깨져서 257존 이렇게 와 있는 상황 좀 아래쪽으로 좀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확률적으로 외적인 변수가 크게 나쁘지가 않으면 약간의 반전을 기대할 수 있고요. 특별히 이번 주에 코스피 200도 중요하지만 종합지수로 종합지수 2100포인트가 상당히 괜찮은 지수대거든요. 이것이 지지가 되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2100포인트 주가가 아래에서 놀게 되면 몇 주 전에 저점을 찍었던 그 코스피로 2070선 정도 그러니까 많이 빠지면 2-30포인트 위로 올라도 2-30포인트 정도이기 때문에 보통 그 일로 따지면 1.5% 위아래로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오늘 뭐 1% 정도가 하락했다고 보고 선물로 그러면 아래로는 255 밑으로는 그 쉽지 않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풋 외과 매도 전략은 유효할 것으로 물론 외적인 그 글로벌 마켓의 변화에 따라서 급하게 움직일 때는 좀 민감하게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지만 그러한 불확실성에 있는 재료들을 제외하고 얘기할 때 일반적인 분석에서 봤을 때는 255 아래쪽으로는 쉽지 않고 이번 주는 주가가 좀 257존 뭐 선물 이런 정도에서는 올라가는 방향 쪽으로 이렇게 조금 기회를 노려봐도 되지 않나. 그래서 콜 매도가 오히려 조금 리스크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물론 레인지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옵션 전략에서 특별히 변동성이 클 때는 매수 전략이 주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좀 노려본다면 좀 가격이 쌀 때 255 정도 콜 매수 포인트로 만약에 옵션을 매수로 접근하시는 분들이라면 등넷가 매수해서 짧게 수익을 좀 구사를 해보는 그런 전략이 좀 괜찮지 않겠나. 또 좀 약간 안정적으로 한다면 풋매도를 좀 비중을 조금 더 하고 콜매도를 비중을 조금 덜 해서 양매도를 하는 방법도 이제 종반전으로 가기 때문에 많이 레인지가 흔들리더라도 범위를 좀 약간 넓게 잡아서 그다음에 증거금을 좀 충분하게 사용하는 약간의 매도를 구사한다면 그러한 전략들은 다 유효하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종반전에는 프레임이 좀 급하게 빠지기 때문에 오늘도 보시면 이렇게 내용을 보시면 있잖아요. 이제 등가 기준으로 봤을 때 콜이 이제 풋이 60% 오늘 상승을 했고 그다음에 콜이 53% 등가로 봤을 때 260짜리 봤을 때 60%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약 10% 정도 갭이 있는데 이 정도 갭은 주가가 변동성을 약간 죽이는 국면으로 들어가면 바로 프리미엄이 양쪽으로 죽거든요. 이렇게 됐을 경우를 봤을 때는 양매도 전략은 다음 주까지도 유효하리라고 일단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변동성은 제가 말씀드린 그 레인지 범위 내에서 일단 택하시면은 크게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부분들 말씀드렸고요. 이제 잠시 후에 선물옵션 초보 탈출기 재밌는 강의를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옵션 초보 탈출기 그동안에 여러 번의 강의를 통해서 파생상품의 기초, 리스크, 그 다음에 선물에 대한 부분들, 증거금 이런 부분들의 아주 기본적인 부분들을 쭉 점검을 해왔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아주 재밌는 이제 깊이를 이제 한 발 한 발 들어가 보도록 하는데요. 특별히 오늘부터는 이제 옵션 거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옵션 거래는 굉장히 레버리지도 세고요. 그다음에 또 재밌습니다. 옵션 거래를 제대로 구사하시는 분들은 선물 거래보다 상당히 레버리지가 세기 때문에 그만큼 리스크도 또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초부터 자세하게 이렇게 배워 놓으시면 특별히
변동성 장세가 나타날 때에 해지하는 부분이라든가 또 액면적으로 파생상품 거래에서 상당한 수익을 구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옵션 거래의 기초부터 차근차근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시간이 제일 중요하고요. 물론 다음 시간도 중요합니다. 자, 오늘 옵션 거래가 어떤 건지 개념하고 용어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옵션 거래란 어떤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자, 옵션 거래는 자, 옵션 하는 얘기 있죠? 옵션. 예, 옵션. 자, 옵션 얘기는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자, 자동차를 살 때, 썬루프를 넣느냐, 안 넣느냐. 뭐, 그 다음에, 사륜 구동을 넣을 거냐, 안 넣을 거냐. 뭐,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하게 되죠. 자, 옵션이라는 얘기는 바로, 초이스, 선택이란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권리란 개념으로 일단 설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자, 이 옵션 거래, 옵션은 어떤 정의를 말씀을 드릴게요. 정의. 이 옵션이라는 건 뭐냐. 특별히 특정 자산을, 특정 자산입니다. 특정 자산. 어떤 특정 자산을, 특정한 날에, 정한 날에, 아주 특정한 날에, 그 다음에 특정한 가격으로, 특정한 가격으로. 자, 이렇게. 특정 자산을 특정한 날에 특정한 가격으로 자, 살 수 있는 권리, 팔 수 있는 권리. 이 권리 자체가 옵션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특정 자산.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주가 지수 200 옵션 하면, 코스피 200, 예, 코스피 200 주가 지수 옵션 하면은 코스피 200에 대해서 그러한 자산에 대해서 발행한 옵션을 가지고 거래를 한다. 거래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특정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도 있고 팔 수 있는 권리도 있다. 이 개념이 이렇게만 설명을 하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풀어서 잠시 후에 콜옵션만 예를 들어서 어떤 개념인지를 정확하게 나는데 일단은 특정 자산을 특정한 날에 특정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와 팔 수 있는 권리다. 살 수 있는 권리를 콜 옵션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팔 수 있는 권리를 풋 옵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콜 옵션과 풋 옵션. 아, 살 수 있는 권리와 팔 수 있는 권리다. 이 권리는 행사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유리하면 권리를 행사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불리하면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되는 거거든요. 자, 이 권리입니다. 권리. 이제 권리를 사고 파는 겁니다. 권리를. 쉽게 말씀드리면 권리를 사고 판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옵션 매수와 매도가 있는데, 옵션 매수는 뭐냐? 자, 이 권리를 사는 겁니다. 예. 일정 금액, 소위 말해서 프리미엄입니다. 가격. 프리미엄을 내고 권리를 보유하는 것. 이것이 옵션 매수가 되겠습니다. 자, 권리를 획득하는 거죠. 일정 금액의 프리미엄을 지불을 하고 권리를 보유합니다. 자, 이 프리미엄, 일정 금액의 프리미엄이라는 얘기는 어떤 기초자산 가격이 있습니다. 기초자산. 기초자산 이 가격이 있겠죠. 이 가격보다 현저하게 이 프리미엄은 작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초자산을 내가 나중에 사고 싶은데 일단 살 수 있는 권리를 먼저 사놓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기초자산을 사든지 말든지는 나중에 결정한다는 얘기예요. 가격을 봐가면서. 자, 그래서 이 권리 프리미엄은 기초자산 가격에 비해서 아주 현저하게 작은 금액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리를 보유한다. 자, 그 다음에, 이걸 한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조금 설명을 더 드리면, 예전에 그 아파트 있죠, 아파트. 자, 아파트를 분양을 받는데, 프리미엄이 붙였죠, 그죠? 프리미엄이. 그래서 프리미엄을 주고, 이 아파트는 아직 매수를 한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기초 자산이라고 봤을 때, 이 아파트를 내가 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살 수 있는 딱지가 있어요, 딱지. 딱지가 거래가 된 적이 있어요. 이제 막 부동산 버블이 일어날 때. 이 딱지를, 이 아파트 가격이 3억이다 그러면, 3억. 그러면 내가 딱지를
천만 원 프리미엄 붙어가지고 이제 3억 천만 원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천만 원을 주고 내가 이 딱지를 사. 그래서 3억 천만 원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프리미엄만 이제 딱지를 이제 이렇게 이제 딱지가 막 거래되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이것도 일종의 그 옵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옵션 매수는 바로 이 일정 금액의 프리미엄을 주고 기초자산을 예, 살 수 있는 권리를 사든가 팔 수 있는 권리를 사든가 이 권리를 보유하는데 그 프리미엄을 지불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옵션을 매수자가 되는 겁니다. 이건 이제 옵션 매수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 매도는 뭐냐면 매도는 이 권리를 발행한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 사람이 있으니까 이 매수자로부터 일정 금액 프리미엄을 받는 겁니다. 권리를 발행하면서. 권리를 주면서 매수자로부터 프리미엄을 획득하는 사람. 이 사람을 매도라고 합니다. 옵션 매도. 그래서 옵션은 매수자와 매도자가 존재하게 된다. 자, 옵션 매수자와 매도자인데 특별히 옵션 매도자를 발행자라고 우리가 얘기하기도 합니다. 발행자. 옵션 매도자를 발행자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옵션은 매수를 할 수도 있고 매도를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콜옵션을 살 수도 있고 매수할 수도 있고 콜옵션을 매도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풋옵션을 팔 수 있는 권리를 내가 매수할 수도 있고 매도할 수도 있고 자 이렇게 옵션은 살 수 있는 권리 팔 수 있는 권리 콜옵션과 풋옵션 그다음에 그것을 매수할 수도 있고 매도할 수도 있고 야 재밌습니다. 이것을 이제 완벽하게 구사를 하게 되면 굉장히 재밌는 수익을 구사하는 현상을 이제 목격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옵션 거래를 좀 아주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보통 설명을 많이 합니다. 오늘은 이제 콜옵션 하나만 풋옵션까지 들어가면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콜옵션 하나만 자기가 콜옵션 살 수 있는 권리라 그랬습니다. 살 수 있는 권리 콜옵션 살 수 있는 권리 자 이제 배추를 재배한 유배추라는 사람이 있고 제 이제 배추를 가지고 가공을 해서 김치 공장을 하는 김 사장이 있습니다. 자 이제 포기당 한 달 후에 한 달 후에 가격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배추 가격이 이제 포기당 천 원 하는데 이 천 원 하는데 내가 이걸 살게 내가 이걸 살게 자 살 수 있는 권리를 권리금을 20원을 주고 내가 살게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콜옵션을 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권리금을 20원을 주고 이제 한 포기당 천 원에 한 달 후에 사기로 약속을 합니다. 자, 그런데 한 달 후에 이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겠죠. 배추 가격이. 자, 그랬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 달 후에 가격을 보니까 포기당 1,200원이 됐습니다. 와, 200원이 올랐죠. 자, 1,000원이었는데 1,200원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김 사장 입장에서는 지금 20원이라는 권리금을 20원을 냈죠. 20원을. 그죠? 자, 그러면 권리 행사 가격은 1,000원이니까 이 1,200원이 됐으니까 20원 제하면 180원이 이득 아닙니까? 그죠? 이득 아닙니까? 권리 행사 가격은 1,000원을 했으니까. 그죠? 자, 그러니까 1,000원 주고 권리를 행사를 하겠죠. 그죠? 그러면 180원이라는 가격을 이득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콜 옵션을 매수하는 사람 입장에선 김 사장 입장에 매수자거든요. 이 사람이 매수자고 자, 옵션을 매수자 입장이고 얘는 유배출한 사람은 매도자 입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매수자는 20원이라는 것을 주고도 그죠? 행사 가격이 1,000원이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면 이득을 보게 되는 겁니다. 180원의 이득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콜옵션 매수자는 가격이 올라가면 이득을 보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이제 좀 이따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해드리게 되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되면 권리를
행사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득을 보니까 권리를 행사, 그렇죠? 권리를 행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옵션 거래에 되어지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자, 다른 경우가 발생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가격이 한 달 후에 1,000원에 아까 하기로 했는데, 아, 포기당 800원이 됐죠, 포기당. 포기당 800원으로 가격이 떨어진 겁니다, 한 달 후에. 800원 떨어지니까, 이 김 사장 입장에서는 20원을 주고, 1,000원에 사기로 살려고 그랬는데, 그 권리를 갖다가 20원 내가 포기하더라도 시장에서 더 싼 값에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사정은 권리 행사를 포기하는 겁니다. 시장에서 배추를 구입한다 이겁니다. 아, 그러니까 권리를 이때는 행사를 하지 않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냥 20원만 손해보고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장에서 800원에 배추를 구입을 하게 되는 거겠죠. 이게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격이 떨어지면. 자, 이게 옵션이라는 게 참 이런 면에서 굉장히 유용한 그런 부분들이 있게 되겠죠. 그죠? 자, 원래 가격은 포기당 1,000원이었는데 1,000원을 다 주고, 그죠? 거래를 만약에 한다면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것을 20원만 지불을 해가지고 내가 유리할 때는 행사를 하고 유리하지 않으면 행사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한 그러한 권리가 되겠죠. 그죠? 이 권리를 그래서 권리를 샀다가 행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자, 한 번 더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사람 입장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유배추 입장에서. 자, 이 사람은 뭘까요? 자, 잔존일수가 1개월인 지금 거래된 것을 보면 배추가 특정 자산이 되겠고요. 자, 한 달 후 하면 특정한 날이 되겠고요. 다 특정한 가격은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한 가격에 거래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살 수 있는 권리와 팔 수 있는 권리라 그랬죠. 자, 이제 살 수 있는 권리가 콜옵션인데 이 사람 입장에서 보면 잔존일수 1개월, 행사 가격 1,000원짜리인 특정한 날에 특정한 가격으로, 그죠? 예, 옵션을 20원에 이 사람은 매도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매도자가 되는 거고, 그죠? 자, 김 사장은 어떻게 될까요? 콜옵션 매수자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매도자와 매수자가 존재하게 된다. 그리고 그 매수자는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고 그 권리를 가진 사람이니까 행사할 수도 있고 행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한번 이제 보시면 이 선물과 옵션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같은 파생상품이지만 선물 거래는 이 특정한 가격에 반드시 사거나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결제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내가 샀으면 반대로 거래를 해야 되고 팔았으면 사는 거래를 꼭 해야 되고 미결 약정으로 가져갔을 때는 만기 날짜 기준 가격으로 결제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사거나 팔아야 끝납니다. 그래서 선물 매수자를 입장을 봤을 때 기초자산 가격이 올라야만 이익을 보게 되겠죠. 그죠? 예. 그런데 옵션은 다릅니다. 자, 옵션, 좀 전에 보셨다시피 옵션 매수자는 유리할 경우에는 권리를 행사를 하고 그 다음에 불리할 경우에는 권리 행사를 포기해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해야 된다는 의무조항이 없는 거죠, 옵션은. 옵션 매수자는 권리 행사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이 콜 옵션 매수자는 기초자산 가격이 내릴 경우 어떻게 됩니까? 그 손실 규모가 기초자산 가격만큼 손해보는 게 아니고 손실 규모는 아까 말씀드린 1,000원짜리 배추다 그러면 20원 주고 권리를 샀을 때 그 20원만큼 그러니까 권리금에 한정된다는 겁니다. 콜 옵션 매수자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좀 깊이 있게 들어가면 말씀드리겠지만 반대로 매도자는 결제됐을 경우에 콜옵션의 매수자가 손실보는 만큼 이득을 보게 되겠죠, 매도자는. 반대입니다. 그런데 매도자는 또 이제 무한 책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거는 자세하게 이제 약간 중국 과정으로 들어갈 때 옵션의
가격과 매도자와 매수에 따라서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이제 중요한 개념은 선물과 옵션은 이런 차이점이 있고 매수자와 매도자가 있고 그다음에 옵션은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점이 선물과의 차이점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옵션의 용어를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옵션의 용어는 네,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가격에 따라서 등가격, 외가, 내가. 그래서 등가격, at the money, ATM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외가, 외가격, out of the money.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격, in the money. 가격 내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게 이제, 이렇게 세 가지 용어가 있는데, 기초자산의 현재 가격하고, 옵션의 현재 행사 가격하고 같을 때, 이걸 등가라고 합니다. 등가, at the money, 등가격인데, 물론 정확하게 가격이 똑같진 않습니다. 유사하게 같이 가까이 있는 애를 갖다가 등가격으로 우리 얘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콜옵션 같은 경우에 이제 기초 자산의 현재 가격하고 옵션의 행사 가격이 좀 높을 때 이것을 외가격이라고 하고 기초 자산의 현재 가격보다 옵션의 행사 가격이 낮을 때를 내가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좀 어려워요. 자, 용어는 이렇게 있다라고 하고 풋옵션 얘기가 또 다르니까. 자, 그래서 넘어가 보면 이렇게 됩니다. 네, 풋옵션 같은 경우는 반대가 되거든요. 근데 요거를 이렇게 용어를 설명을 하면 이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한 방에 딱 보는 방법만 설명드리고 오늘 강의 요것만 하시면 됩니다. 요것만 딱. 자, 이제 여러분 10자로 딱 꺼놨죠, 그죠? 자, 여기 보면 여기가 기준 라인입니다. 기준 라인, 이 선이 가격 라인입니다. 가격. 예를 들면 260 현재 뭐 260이라고 이렇게 보면 이260 기준 가격 코스피 200 260 그다음에 여기가 2.5 단위로 올라갑니다. 위로. 자, 262.5 이렇게 되고요. 265 7.5 267.5 270 이런 식으로 2.5 단위로 올라갑니다. 여기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죠? 자, 여기다 콜 왼쪽으로 그다음에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풋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260보다 위에 있는 이거죠. 콜 외가가 되겠고요. 얘가 콜 내가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콜 외가, 여기가 콜 내가. 여기는 풋 내가가 되겠고요. 얘가 풋 외가가 되겠습니다. 됐죠?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외가, 여기는 등가. 여기는 등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옵션을 딱 보실 때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요것만. 그래서 콜 외가, 콜 내가, 풋 내가, 풋 외가. 요것만 기억하시면 헷갈릴 일 전혀 없습니다. 모든 증권회사의 모든 HTS 거래하는 옵션물은 지금 말씀드린 십자 있죠. 이렇게. 예, 십자. 지금 말씀드린 이 십자를 기준으로 모든 가격 거래를 나타냅니다. 한 번만 보여드리면요. 자, 옵션 결제월별 해가지고, 네, 옵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자, 말씀드릴게요. 요게 등가. 257.5가 지금 현재 등가입니다. 요게 등가. At the money. At the money. 요게 콜 외가. 그죠? 자, 여기가 콜 내가. 이렇게 나눈다 그랬죠? 이렇게. 좀 전에 설명드린 거를 자세하게 지금 풀어서 옵션으로 설명을 드린 겁니다. 등가. 여기가 등가. At the money. 자, 여기에 콜 외가, 여기가 콜 내가. 자,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가 풋 내가. 그 다음에 여기가 풋 외가. 됐습니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옵션 재밌습니다. 자, 등가 기준으로 가격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2.5가 2.5 간격으로 계속 되고요. 자, 콜 외가, 콜 내가. 그 다음에 풋 내가, 풋 외가. 이렇게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옵션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거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가정, 고가정 들어가면 이제 프리미엄 어떻게 움직이는지, 수익을 어떻게 추구하는지 재밌는 것들이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오늘 월요일입니다. 6월달 우리 시청자 여러분 정말 대박 플러스 시즌2를 통해서 주식과 선물 옵션 파생상품에서 대박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